신용카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플레이스 선택하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클릭하고 링크에 체크 해제하시고요. 플레이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왼쪽 상단에 카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모를 그리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시고요. 이미지에서 색상을 클릭해서 찍어줄게요.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수평선을 그리기 위해서 쉬프트 키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려주실게요. 스트로크는 일단은 검정색을 줘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스트로크 꺽쇠 올림 버튼을 클릭해서 굵기를 굵게 주시고요.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미지에서 라인 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올라오는데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스와치 패널을 열어놓고 스와치 패널로 드래그해서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와치 패널로 찍어온 색상이 들어왔고요. 셀렉션 툴로요. 라인 선택하시고요. 필 컬러 클릭하고 난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필의 앞쪽으로 놓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등록한 색상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굵기를 두껍게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꺽쇠 올림 버튼 클릭해서 굵기를 두껍게 해주시고요. 이 라인에는 투명도를 주도록 할게요.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오퍼시티 수치에 70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쳐주세요. 그리고 수직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셀렉션 툴 선택 상태고요. 라인을 마우스 버튼으로 꾹 누르고요. Alt Shift 키를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주시고요. 동작 반복을 위해서 Ctrl D 키를 누를게요. 다음 GC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클릭하고 먼저 대문자 G를 타이핑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모서리 포인트를 쉬프트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체를 붉은 서체로 주도록 할게요. 옵션 바 캐릭터 목록 클릭을 해 주시고요. 동일한 서체가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붉은 서체를 찾아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옆으로 늘려 보도록 할게요. 왼쪽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다음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실게요.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타입 툴로 복제된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신 후에 C로 타이핑을 하실게요. 다시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C를 G와 겹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좀 시킬게요. 모서리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실게요.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개의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폰트를 깨주도록 할게요. 폰트 깨기 타입 메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 패널로 가서 디바이드를 클릭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언그룹을 해주실게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그룹 메뉴 해주시고요.
도큐멘트 빈 부분,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조각난 개체를 하나씩 선택하시고 색상을 찍어 오겠습니다. 아이드로퍼 툴로요. 이미지에서 파란색 클릭.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다른 조각 클릭해 주시고요.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고요. 파란색 클릭.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다른 조각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누른 채로 추가로 클릭해서 파란색이 적용될 조각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아이드로퍼 툴 클릭하고 파란색을 클릭하실게요.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파란색 모든 조각을 선택하기 위해서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조각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닛을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 C 조각을 클릭하시고요.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고 이미지에서 색상을 클릭해서 같은 색을 찍어주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키 누른 채로 C 조각 전체를 선택할게요. 쉬프트 누른 채로 클릭, 클릭, 클릭하시고요.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시고요. 고동색, 황토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키 누른 채로 C 조각을 모두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로 합쳐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닛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흰색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CG 전체를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Ctrl F 키 눌러서 제자리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에서 Arrange Send to Back을 선택해 주시고요.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필의 앞쪽으로 올리고요. 필의 색상은 흰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 스트로크 꺽쇠 올림 버튼을 클릭해서 테두리를 붉게 해주실게요. 완성된 텍스트 두 개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를 써주도록 할게요. 타입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타이핑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모서리 포인트를 드래그 하여서 크기를 결정하실게요. 그리고 앞쪽에 삼각형을 표시하기 위해서 타입 툴 선택하고요. 텍스트의 가장 앞쪽을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한 다음에 한글 입력 상태에서 미음을 타자하시고요.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특수 문자 패널이 나오는데요. 목록을 탐색해서 오른쪽 방향 삼각형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고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한칸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이 텍스트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Alt 키 누르고 드래그. 복제된 텍스트는 타입 툴 선택하고 따닥 더블 클릭해서 모두 선택하고요. 골드 카드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텍스트의 서체를 지정해 줄게요. 옵션 바에서 텍스트 서체를 굵은 서체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텍스트를 다시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복제하시고 타입 툴로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크기를 조절할게요. 모서리 포인트를 시프트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지 않으려면 시프트키를 안 눌러도 되겠습니다.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미지에서 카드 번호의 노란색을 클릭해서 찍어 오시고요. 그러면 선택한 텍스트에 바로 적용이 되고요. 테두리를 누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툴박스의 하단의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와치 패널에서 진한 고동색을 클릭을 해주실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에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화 상자가 열리면 텍스트를 관찰하면서 XY 옵셋 수치를 줄여나가면서 그림자의 거리와 크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블러 수치도 줄여서 그림자의 진하기를 결정을 해주시고요. X에 2, Y에 역시 2. 그 다음에 블러는 2 정도 주시고 OK 하도록 하실게요. 다음 필요한 텍스트를 또 입력할게요. 기존에 입력된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타입 툴 선택하고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골드로 입력을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처체 크기를 모서리 포인트 드래그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시고요. 이미지에서 골드 텍스트 컬러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다시 복제하시고요. Alt 드래그 하겠습니다. 타입 툴 선택하고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PASS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텍스트 크기 결정할게요. 모서리 포인트 드래그해서 텍스트 크기 결정해 주시고요. 이제 필요한 텍스트가 모두 준비가 됐으므로 이미지를 참고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크기도 재조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에 만들어진 GC를 복제해서 골드의 앞쪽에 쓰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는 가로폭을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제일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룹으로 묶고 관리해야 편리하겠죠? 오브젝 메뉴에서 그룹 선택하고요. 다시 오브젝 메뉴에서 어레인지 샌드 투백 뒤로 보내시고요. 전체 박스 클릭해서 다시 뒤로 보낼게요. 오브젝 메뉴 어레인지 샌드 투백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GC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GC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라인을 클릭해서 제외를 시켜 주고요. 박스도 클릭해서 제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도록 할게요. 오브젝 메뉴에서 그룹 선택하시고요. 복제하기 위해서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실게요. 축소를 하겠습니다. Alt Shift 키를 두개 누른 채로 모서리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축소를 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크기를 결정을 해 주세요. 조금 확대하고 작업할게요. 줌툴 선택하고 복제된 GC를 확대를 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그룹을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 메뉴 언그룹 선택하고 도큐멘트 빈 부분 클릭하시고요.
바깥쪽 흰색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흰색만 선택을 해 주시고요. G 클릭하고 C 클릭해서 두 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X 눌러서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스트로크를 가늘게 줄게요. 스트로크 내림 버튼 클릭, 클릭해서 가늘게 해주시고요. 오려낸 개체를 제자리에 붙여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F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시고 다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오브젝 메뉴 그룹 선택을 해주세요. 핸드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도큐멘트를 화면에 꽉 채우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GC를 골드 카드 앞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미세하게 이동하시려면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텍스트를 하나 더 복제해서 골드 패스 카드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Alt키 누르고 복제할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타입 툴로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골드 패스 카드라고 입력을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굵은 서체 지정해 줄게요. 옵션 바 캐릭터 목록 버튼 클릭하시고요. 붉은 서체를 지정하시고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재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포인트 드래그 해주세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해서 클리핑 마스크용 박스를 그리도록 할게요. 모서리의 올챙이 모양의 곡률 조절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곡률을 주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위해서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전체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를 선택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은 3개 카드를 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